페이지원 IQ4 시스템은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두 가지 LCD를 가지고 있는데 XF 바디의 상단 표시창과 IQ4 디지털 백의 화면을 통해서 터치 스크린 조작을 지원을 합니다. 뭐 촬영 모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고요. 셔터 속도, 감도, 노출 보정. 노출 보정 눌렀을 때는 다이얼을 통해서 변경을 시키고요. 조리개, 배터리 성능, 배터리 상태, 그리고 아이콘 메뉴, 드라이브, F모드, 미러 락업 상태 이런 부분들을 터치로 뭐 버튼으로도 다이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터치 방식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방식이겠습니다. 툴 기능을 저는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다양한 툴 기능을 슬라이드 조작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 IQ4 화면에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이지원 바디 자체에서도 터치 조작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터치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작이 다소 서툴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통해서 재생 상태에서의 메뉴를 볼 수 있고요. 촬영 메뉴 자체를 볼 수 있고 메뉴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재생 상태로 들어갔을 때 다양한 형식으로 뭐 이미지를 페이지 업다운을 통해서도 전환이 가능한데요. 슬라이드를 통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겠고요. 제가 지금 검정 이미지가 좀 다소 있기 때문에 확대나 축소도 보시는 것 같은 방식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고 물론 역시 마찬가지로 업다운 방식으로 다양한 이미지들을 전환시킬 수가 있지만 터치 방식도 함께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장비이지만 조작성에 있어서 약간 일반적인 부분을 같이 동시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 또한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